2015년 팬톤에서 트렌드 컬러로 선정한 마르살라 컬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 네일 컬렉션 이 마르살라 컬러를 바탕으로 블루밍한 느낌의 데이지 플라워 네일 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네일 컬렉션에서 추천하는 마르살라 컬러 제품 먼저 보시고 시작할게요. 자, 프리퍼레이션을 마치신 손톱에 베이스 젤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네일 컬렉션에서 추천드리는 마르살라 컬러는 보이시나요? 조금 진한 느낌의 컬러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 꽃과 함께 연출할 거기 때문에 바탕 컬러를 조금 진한 마르살라 컬러로 선택을 해보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가을 겨울에 핫한 컬러가 뭐죠? 버건디 컬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건디는 조금 그 레드 계열, 붉은 계열의 와인빛 컬러라면 이 마르살라 컬러는 초콜릿빛에 가까운 조금 숙성된 느낌의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컬러를 가지고 바탕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콧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을 두셔서 셀프 레벨링 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 후에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꽃을 표현하기 전에 조금 여린 느낌의 화이트 젤을 만들 건데요. 베이스 젤과 그리고 기본 화이트 젤 요 두 가지를 반반씩 섞어서 컬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된 팔레트 위에 베이스 젤을 적당량 덜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화이트 젤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더 여린 느낌의 컬러를 원하시면 베이스 젤을 당연히 많이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투명감 있는 화이트 컬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지 꽃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지 꽃잎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결 느낌 조금 살려서 이렇게 듬성듬성 꽃잎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윗부분도 이렇게 해서 꽃잎 표현하시고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퓨어 화이트 있죠? 퓨어 화이트 젤로 여기 중간중간 꽃잎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컬러가 모자르다 싶으면 한 번 더 터치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컬러 젤로 꽃 봉우리 부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브러쉬 아주 끝부분에만 이 바탕 컬러 묻힌 상태고요. 중심 꽃 부분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음영 줄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영이 살짝 들어가니까 더 예쁘죠? 음영을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각큐어링하고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컬러 젤과 화이트 젤 이용해서 중간중간 크고 작은 꽃씨를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트 꽃씨는 살짝 큐어링 하시고 또 들어가세요. 자, 화이트 젤도 꽃씨 주변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찍어주시고요.
좀 동그란 도트보다는 조금 찌그러진 이런 애들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링이 다 되셨으면 탑재.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링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을 닦아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젤을 섞은 그 화이트가 밑 바탕에 깔리면서 위에 올라오는 화이트 그 꽃잎은 좀 위로 도드라지는 효과가 같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진하게 연출이 된 거고, 여기 보이시는 아트는 베이스 젤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여리한 그런 꽃잎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손톱을 완성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손톱은 2015년 올해 트렌드 컬러가 조금 바탕이 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손톱에는 치수를 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컬러를 이용해서 봄 느낌을 같이 연출해 보았고요. 지금 오늘 시술에서 보여드린 것과 좀 다르게 저는 베이스 컬러 양을 조금 더해서 바탕이 되는 꽃잎들을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